안녕하세요. 시대면입니다. 일산 킨텍스에 서울 모터쇼에 왔는데요. 여기 보니까 SKT5GX, 그러니까 SKT 부스가 있네요. 여기서는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룰렛도 하고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또 기술에 대한 설명 같은 거를 하고 있어요. 어떤 걸 설명해 주시는지 가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는데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는 말 그대로 운전자가 그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운전을 해주는 시스템이죠. 근데 이게 자동차가 그냥 알아서 굴러가는 거 정도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5G라는 아주 빠른 초고속 인터넷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저자장비, 그리고 네트워크, 뭐 보안 기술, 뭐 여러 가지 기술이 접합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하나에는 아주 많은 산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죠. 여기 한쪽 모니터에 보니까 5G, 쉐어링카, 네, 쉐어링카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 자동차가 운전 중일 때 어떤 식으로 도로를 추적하고 뭐 궤적을 그리면서 찾아가는지에 대한 설명인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자율주행차가 많이 나오게 되면 자동차를 쉐어해서 쓰는,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중에 뭐 반 이상이 실제로는 운전을 안 하고 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공유 경제 시대에 이렇게 자동차가 쉬고 있는 것도 좋진 않거든요. 그래서 오토쉐어링이 되면은, 오토쉐어링카가 되면은 자동차를 어떻게 보면은 서로 빌려서 쓰면서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도 좀 더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5G가 되면 어떤 게 생활이 편리해지는지 뭐 동영상도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여기는 보안 기술에 대한 설명 같은데요. V2X Secure Gateway에 대한 설명인데, 5G를 사용해서 뭐 통신을 할 때 뭐 해킹 당하거나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사실 무방비 상태가 될 수도 있고 더 빠르게 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5G 연결 및 양자 암호화 기반으로 된 이 제품을 이용해서 데이터가, 그러니까 차량이 데이터를 뭐 주고받을 때 암호화해서 뭐 전송을 해서 원천적으로 해킹을 차단한다고 합니다. SKT에서 제공하는 IVI 서비스는요, 기존 티맵 내비게이션을 넘어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차량에 탑승하시기 전에 여행 경로를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차량에 탑승하시게 되면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에 블루투스가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좌석도 지정하실 수가 있고요. 지정된 좌석 앞에 있는 IVI 홈에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를 띄워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 목적에 맞는 컨텐츠들을 다양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주유소에 도착하게 되시면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주유소 결제가 가능해지시는데요. 저희 뭐 널버즈 디스플레이스 통해서 주유가 되고 있는 모습도 보실 수 있고요. 이제 SK 계열사에 있는 뭐 멤버십 제휴 할인으로 경제적이고 버튼 한 번으로 간편한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저희 5GX가 구현되게 되면 도로 상황을 실시간 스트리밍에서 AR 내비게이션을 통해 안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해지는데, 보시는 것처럼 장애물이 있어도 피해서 자율주행하게 됩니다. 이제 뭐 음악 감상도 하실 수 있고, 뭐 11번가를 통한 뭐 쇼핑도 하실 수가 있고요. 뭐 영상 시청하시면서 가실 수가 있는데요. 가장 좋은 점은 주차장에 도착하시기 전에 그 주차장 빈 곳이 어디에 있는지 미리 알아보실 수가 있고, 예약과 요금 조회도 한번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제 주차는 자율주행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편안한 여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서비스를 봤는데요. 티맵에 적용되어 있는 서비스라 해요. 실제로 상용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센서 데이터 관리 및 장치 관리, 보안, 고장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뭐 경로 최적화, 그리고 V2X라고 해서 뭐 그 앞 차량도 티맵을 사용하고 뒷 차량도 티맵을 사용하면은 전방에 어떤 뭐 문제가 있거나 또는 뭐 응급 차량이 운전하고 있거나 하면은 모세 기적처럼 뭐 정보를 알려줘서 뭐 앞에 응급 자동차가 달리고 있으니까 조심해라 뭐 이런 정보를 보내준다거나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수집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운전자 행동 분석, 뭐 고장 지수도 가능하고 실시간 도로 분석, 네, 도로 상황을 분석을 해서 팀앱으로 이제 알려줘서 좀 더 최적화된 경로를 찾아갈 수 있다거나 또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LCD 맵에 대한 것도 봤는데요. 이거는 보니까 자율주행 자동차가 만약에
길거리를 활보하게 되면은 그 자율주행 장타가 돌아다니면서 계속 주변 사항을 수집을 하고 클라우드로 보내서 그것을 갱신한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일일이 찾아가서 그 지도를 뭐 갱신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뭐 주변에 돌아다니는 자동차가 계속 새로운 데이터를 갱신해서 뭐 여기 산사태가 났거나 뭐 도로 달리면 안 된다거나 뭐 위험이 있다거나 하면은 항상 새로운 정보를 업데이트해줘서 좀 더 안전하게 탈 수 있고, 그 이거는 아무래도 자율주행 자동차가 길을 많이 활보하게 될 때, 그러니까 한 몇 년 뒤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는 아직 상용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쓸 수는 없고 나중에는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달리려면은 HD 맵은 사실 필수라고 해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상용화되면은 뭐 카쉐어링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집 앞에 뭐 예를 들면 강남역 가고 싶다 이렇게 해서 눌러놓으면 알아서 차가 오고 차에 타고 그냥 누워있으면 알아서 도착하는 그런 시대가 곧 올 겁니다. 네, 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나오면은 기대되네요. 제일 먼저 리뷰도 해보고 싶고요. 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